거예요. 먼저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렇게 일단 이 은신처 같은 것들을 일단 이렇게 다른 데다가 놔두고요. 얘는요 머리 쪽이 스마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누군데요? 우리 프로아이 개코예요. 이름은 록이에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요? 네, 원래 살랑살랑 하면서 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그 팔굽혀펴기 할 때처럼 이렇게 앉았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사육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키친타올에 접고 바늘로 접어서 이거는 여기에다가 딱 보여줍니다. 보여준 다음에는 이거를 키친타올을 새 걸로 갈아주세요. 새 것으로 갈아줄 때 우리 로기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게. 얘는 되게 빠른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로기예요. 얘가 원래 되게 빠른데요. 저한테는 지금 적응을 했나 본지, 저한테는 이렇게 꼬리를 산, 이거 원래 쉿 가는데, 지금 적응을 했을 때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깐 다음에는요, 물을 뿌려줘요. 키친타올에다가요? 네. 여기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요, 건조하면 네가 왜 물에 뿌리냐면 물에 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물이 맨 처음에 이건 뭐예요? 습식은신처의 모래는요. 습식은신처예요? 네, 이게 습식은신처인데요. 이게 여기 있는 모래는요, 사막 습지 사막 생물 바닥재인데요, 코코피트라고 해요. 근데 이 습지, 왜냐면요 얘가 건조하면은 눈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자주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먹이질 때는 가끔 눈도 가끔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얘는요 밥을 잘 안 먹는 편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는 은신처도 넣어줬는데 은신 그래가지고 밥은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먹이 그릇은요, 먹이는요 미럼 아니면 귀뚜라미. 네, 먹이를 한번 먹여볼까요? 네, 먹이를 먹으면은 다행인 거고요. 네, 저희 무당개구리처럼 먹이를 잘 안 먹네요. 혓바닥으로 렐렁거리면서 맞아. 그냥 놓아줄까요? 그냥 저가 이거 먹이 그릇에다가 놓아줄게요. 아, 이건 멀쩡한 먹이 그릇에다가 그냥 놓아줄게요. 오늘 사육을 해봤어요. 이제 물도 넣어줘야죠. 네, 물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은요 여기에다가 분무기 있는 물에 조금 넣을게요. 먹을 수 있는 물인가요? 아, 네. 호수가 흐르는 느낌이 나네요. 로기는 어디로 갔어요? 왜 이 안으로 갔어요? 로기를 한번 보여주고 이제 인사할까요? 네. 얘는 이 미러미 지금 뭐하냐? 없을 때 먹으려나 봐요. 네. 아주 냄새를 맡았었는데 저거 몰라 바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로기는요 산 적응을 하면은요 되게 순한 친구고요. 얼굴도 스마일로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눈은 입.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꾹꾹꾹.